새 정부의 복지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현금성 지원입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생후 11개월까지 유아에게 부모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30만 원으로 시작해 내년 70만 원, 내후년엔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30만 원인 노인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분들에게는 현금 복지를 제공을 해서 촘촘하고 두텁게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서비스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초등학생들은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초등 전일제 교육도 실시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유인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나중에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근로장려세제의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연금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걸 모두 다 인식한 상태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재조정하게 될 전망인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모급여 100만 원과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단계적 시행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일각에선 공약 후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